연금신이 떴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타이거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빅앤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배당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올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애플 신제품 출시에 따른 성장 모멘텀이 있는데, 동사의 그 애플향 익스포저가 지금 2019년 50% 정도로 지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비중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애플 같은 경우에 올해 4년 만에 지금 올해 4월에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 SE2를 지금 출시를 하였고, 지금 현재 미국, 중국, 유럽 등 40여 개국에 출시가 된 상황이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 매진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SE2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는 하반기 그 플래그십 모델인 아이폰 12가 지금 처음으로 출시될 예정에 있고, 그 다음에 5G가 첫 적용된 모델임에 따라서 그 기존 그 수요보다는 좀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또한 기존 모델보다는 저렴함에 따라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애플 신제품의 그 폭발적인 수요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 동사의 그 애플향 익스포저가 높은 동사 또한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사가 그 애플 아이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이 출시됨과 동시에 그 케이스를 출시함에 따라서 그 타 업체보다 일단 출시 그 시기가 되게 빠릅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존 내에서는 지금 압도적인 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좀 동사한테 좋은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경쟁사인 중국 업체들이 지금 물류가 아마존으로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또 직배송으로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직배송 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지금 판매를 못하는 데에 대한 반사 수익을 좀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따라서 동사의 그 애플향 실적은 올해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에 없는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 때문에 주가가 지금 현재 제가 보고서를 냈을 당시에도 53,0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60,000원대까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그 아마존 관련 풀필먼트라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존 내에서 물류를 담당하는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동사가 지금 이 풀필먼트 향으로 수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풀필먼트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지금 수주가 예상대로 이어진다면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거를 시작으로 이제 풀필먼트 그 수주에 대한 기대 그 규모도, 그러니까 이번에 받게 된다면 그 규모도 향후에는 더 커질 전망이어서,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동사가 이제 케이스 이외에도 풀필먼트 매출이 상당히 올라옴에 따라서 동사의 그 매출 다각화로 인한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좀 오르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풀필먼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제외를 시켰고,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실적이, 여기 그 실적 테이블을 보시면은 동사가 2분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슬로우할 것으로 전망을 하나, YOY로는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신 모델이 그 출시가 안 됨에 따라서 전통적인 비수기인데, 그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 모델이 출시가 안 된 상황이고, 물론 그 갤럭시 S20가 출시가 됐는데 이게 판매가 생각보다 부진함에 따라서 동사의 2분기 실적도 약간 슬로우한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도 YOY로는 10% 정도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는 동사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애플 그 신모델이 하반기에 좀 출시됨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그 연간 실적은 매출액 3,494억 원에 YOY 13% 정도 성장을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99억 원으로 YOY 13% 성장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을 해서 밸류에이션이 거의 한 7배 후반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물론 부담이, 그러니까 과거에 동사가 보통 9배 정도 받아왔는데, 밸류 2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에서 업사이드가 크진 않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아마존 풀필먼트가 수주가 가시화가 된다면
지금 현재 그 과거에 받아왔던 9배보다는 과거 그 밸류에이션 상단인 12배, 13배까지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케이스로 인해서 약간 디스카운트, 케이스 그 단일 품목으로 인해서 디스카운트 된 면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수주가 가시화되면 이제 매출 다각화와 동시에 실적 또한 그 풀필먼트 쪽으로 가시화가 되면서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프리미엄 요소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12배, 13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업사이드가 제가 목표 주가 7만 원을 그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제외된 목표 주가고, 만약에 현재 수주가 가시화가 된다면은 이 지금 목표 주가 7만 원보다는 약간 더 업사이드가 되는 9만 원 수준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9만 원이라고 제가 그 단정 지은 거는 이 작년 주가 그러니까 동사의 주가를 보시면 9만 원대까지 간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이 바로 그 풀필먼트가 좀 가시화가 되면서 좀 주가가 9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도 그 풀필먼트가 좀 가시화가 된다면은 작년보다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주가 수준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슈피앤코리아 말씀드렸고요. 저는 성장기업 분석팀의 박재일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